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시 300걸 보시면 동시 300걸 무슨 계약에서 인정되는 거죠? 쌍무 계약에서 인정되는 것이 두 가지죠. 하나는 뭐다? 동시 300권, 또 하나는 뭐다? 위험 부담이죠. 이 동시 300권은요. 이것을 이행상의 결연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행상의 결연성. 우리가 존속상의 결연성을 뭐라고 한다? 위험 부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동시 300권을 배제. 배제하는 특약이죠. 배제한다는 말은 항변권을 인정하지 말자 이 말이죠. 그것은 유효이죠. 무슨 규정이죠? 채권법은요. 우리 지금 채권법하고 있죠. 채권법은 무슨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죠. 교환, 환매, 임대차, 도급. 여기 봐봐요. 다 지금 네 가지가 다 뭐예요? 유상, 쌍무 계약이죠. 이건 유상이면서 무슨 계약이에요? 쌍무 계약이죠. 그럼 쌍무 계약에는 뭐가 있어요? 항변권이 인정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무상소비대차죠. 그럼 무상소비대차는 뭐예요? 편무 계약이죠. 편무. 편무계약이나 항변권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무상소비대차. 만약에 이자부 소비대차 그러면 항변권이 인정되는 거예요. 쌍무계약이 갖는 뭐죠? 이행상. 이행상의 결연성으로부터 항변권 인정되고요. 그다음에 위험부담은 뭐라고 그랬죠? 위험부담은 존속상의 결연성이다 이렇게 얘기해. 존속상의 결연성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자, 상대방이 채무 내용에 쫓은 이행을 제공한 때는 동시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갑하고라고 매도라고 매수인이 있죠. 갑의 을에 대해서 등기 서류를 교부했는데 을이요 잔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두 가지는 동시에 이행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채무 내용에 쫓은 이행을 제공했다 이 말은 갑이 등기 서류를 제공했다 이 말이죠. 그럼 을이 항변권을 행사한단 말은 나는 잔금 지급 못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그러면 안 되고 없다 해야지. 그 말은 이행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 제공이 없느냐. 상대방의 이행 제공이 없단 말은 등기 서류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요 뭐죠?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행 지체 책임이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상대방의 이행 제공이 없으면 누구한테요? 여기서 뭐를요? 대금에 대해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그건 지체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언제요? 당연히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우리는 대금하고 등기를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제 등기 서류를 주죠. 여기서 잔금을 주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 2월 1일이란 말이죠. 2월 1일에 등기 서류를 안 주면 이 을은요 잔금을 주지 않아도 당연히 지체 책임이 없는 것이에요. 누구에 대해서? 갑에 대해서. 알겠죠? 갑하고라고 했으면 이것은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서 뭐죠? 항변권을 행사를 한다 안 한다. 항변권 행사가 없어도. 항변권 행사 필요가 없어요. 항변권은 뭐냐면 우리가 위법행위하고 적법행위가 있잖아요. 위법행위하고 적법행위가 있단 말이죠. 그럼 위법행위는 모두 몇 가지예요? 두 가지다. 뭐다? 우리 민법에서 위법행위는 채무불행하고 불법행위예요. 그런데 우리 민법에 또 적법인 것이 있죠? 두 가지다. 뭐다?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 그다음에 항변권을 행사하는 것. 항변권 행사하다 하는 것은 적법이에요. 적법이라는 것은 채무불행이 아니죠. 우리가 이행지체 책임이라는 건 뭐죠? 채무불행이죠. 그래서 채무불행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동시행 항변권이 인정되려면 공평의 관념과 신칙에 입각하여 양당사의 채무가 서로 뭐가 있어야 돼요? 대가적 의미로 서로가 결연성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항상 우리가요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그 유상계약이라는 것은 대가성이 있는 것이고 무상은 대가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무이자 소비대차의 경우는 대가성이 없죠. 그래서 항변권이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매매나 교환이나 임대차는 대가성이 있는 유상이죠. 그래서 항변권이 있는 것이에요. 동시행 관계에 있는 일방의 채무도 이를 발생시킨 계약과 별개의 약정으로 성립한 상대방의 채무는 특약이 있더라도 동시행 관계에 있지 않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는 항변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동시행 항변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대가성이 있는 쌍무 계약에서 인정되는 게 항변권이에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별개의 약정은 항변권이 없는 거예요. 항변권이 없는데 문제는 뭐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시행 항변권은 채권법이죠. 채권법은 무슨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채무는 특약이 있으면 동시행 관계에 있는 거 있지 않다 틀려서 특약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별개의 약정은 인정 안 돼요. 항변권이 인정 안 돼요. 특약으로 동시행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요 별개의 약정은 모두 뭐가 있죠? 근저당권에 대한 경매가 무효이다. 우리가 경매가 무효이면 배당받은 채권자의 배당금 반환 의무와 경락받은 경락인의 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항상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임대차에서는 뭐하고 뭐하고 동시행이에요?
보증금 반환하고 목적물의 인도가 동시행이죠. 그런데 임대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과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죠.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죠. 그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배상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과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걸 별개의 약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쌍방의 채무가 별개의 계약, 별개다 그러면 동시행관계 있다 있지 않다? 있지 않다. 그런데 당사자 간에 특약이 있으면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 이거 봐봐. 동시행 항변권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별개의 계약은 안 되는데 뭐가 있으면 특약, 특약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자, 그러면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죠. 방금 얘기했죠. 세 가지. 별개의 약정은 근저당권에 대한 경매가 무효일 때, 그 다음에 임대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배상하고 임차인의 목적물에 반하는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말이죠. 경매가 무효이다.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상금 반환 의무는 동시행이 아니다 이 말이죠. 별개의 약정이니까.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종료했다는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죠. 그런데 임대인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이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런 말이죠. 6600번 동시행 관계에 있는 어느 일방의 채권이, 봐봐, 채권이 양도되죠. 채권이 양도되면 동일성이 인정돼. 동일성이 인정되면 항변권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비교가 되는 게 경계죠. 경계의 경우는 구채무는 소멸하고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키는 거죠. 그럼 옛날 것은 없어지고 새로운 것이 발생했죠. 그럼 옛날 것하고 새로운 것하고는 동일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경계는 동일성이 없어. 동일성이 없어서 항변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지만 채권 양도는 항변권이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항변권이 존속한다. 두 번이나 시험에 났죠? 자, 질적 변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요? 우리 원래 이 값이 물건이 1억짜리인데 1억짜리를 을한테요 인도해 주기로 했단 말이죠. 그런데 건물이 불타버렸어? 그럼 인도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건물이 1억 원에 해당하면 1억 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요 물건하고 손해배상은 어때요? 똑같은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일방의 책임 있는 사이로 채무 이행이 불능으로 되어 채무가 손해배상으로 바뀌어, 손해배상으로. 그러니까 인도 의무가 손해배상 1억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것은 동일성이 있죠? 그 동시행 관계가 인정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시험에, 네 번째 시험에 나온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담보권이란 말이 나오면 항상 뭐예요? 담보권이란 말이 나오면 여러분요, 주된 권리, 종된 권리죠? 주된 권리, 종된 권리는 동시행이 있다 없다? 없는 것이에요. 주된 권리가 채권을 담보죠?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 이 말이죠. 이 저당권 말소하고 이것은 주된 권리, 종된 권리니까 동시행이 없다 이 말이죠. 담보 목적의 가등기 말소, 담보 목적, 피담보 채무, 채무는 주된 권리죠. 담보 목적의 가등기, 담보, 이건 종된 권리죠.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주시면 될 거 있어. 가등기 담보에서 청산 의무, 가등기 담보에서 청산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에요. 그러니까 가등기 담보, 담보 담보란 말이 나오면 동시행이 아니에요. 그런데 청산 의무란 말이 나오면 동시이행이에요. 그래서 청산금의 반환과 본등기 및 목적물의 인도는 동시행이다. 그런 것이 나온단 말이죠. 그 다음에 1603번은 특정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여기 봐봐, 특정 채무의 담보, 담보란 말이 나왔죠. 채무를 담보한다. 그러면 격려된 채권자 명의 소유, 봐봐,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자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죠. 이것을 양도담보라고 그래요.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등기한 것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양도담보, 가등기 하면 가등기 담보, 저당이나 근저당을 잡으면 저당권, 근저당권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이 등기의 말소는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담보 목적의 가등기 말소하고 피담보 채무 변제는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여기 맞춰서 특정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제가 경조된 채권자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와 그 다음에 피담보 채무의 변제는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지금 이것은요, 1603번하고 5번하고 똑같은 거죠? 1603번하고 5번하고는요, 똑같은 것이다. 알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1606번을 보면 부동산에, 아니, 봐봐. 매매란 말이 딱 나오잖아요. 이런 매매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다 뭐라고 그랬어요? 동시이행이다. 동시합력권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의 등기하고 목적물의 인도 의무와 매수인의 잔금은 무슨 관계다? 동시행. 이런, 봐봐.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어. 등기하고 잔금이 동시행이다. 맞아요. 등기하고 인도 의무가 잔금하고 동시행이다. 그것도 맞는 거라고. 아시겠죠? 자, 그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봐봐, 등기하고 매수인의 잔금 지금은 동시행이죠. 방금 앞에는 뭐라고 그랬죠?
여기는 인도까지도 동생이다. 이것도 되고. 알겠죠? 두 가지 형태니까 둘 다 동생이야. 그 다음에 가, 암유 등기가 있죠? 필요 없어. 여기 매매라고 되어 있죠? 가, 암유가 있고. 그럼 가, 암유 말소 플러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잔금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이다. 그 다음에 저당권하고 매매라고 되어 있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죠? 저당권 말소 플러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잔금의 지급과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이다. 동시 관계 있지 않다. 틀렸죠?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한다. 매수인 그러면 매매란 말이죠. 매매. 그러면 양도소득세 플러스 잔금이 등기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그러니까 동시이행관계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선이행이죠. 우리 원래는 선이행 그러면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죠. 이행기에 있어야 돼. 그래서 항변권하고 유치권은 변제기에 있어야 돼. 변제기를 뭐라 한다? 이행기라고 하죠. 변제기 또는 이행기에 있어야 돼. 선이행 의무자가 선이행이 뭐죠? 선이행이 중도금이죠. 중도금하고 등기는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죠. 이행을 지체한다? 그럼 이것을 채무불행이죠. 채무 불행이란 말이죠. 상대방 채무에 뭐가 도래한다? 이행기, 변제기가 도래한다. 이행기, 변제가 도래한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 관계다. 그러면 여기까지요. 여기까지는 동시행이 아니에요. 채무 불행이니까 동시행이 아니에요. 동시 이행이 아닌데 지금부터는 동시행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동시행 관계가 된다 이렇게. 일방 당사자가 선 이행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상대방의 채무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죠. 이렇게 현저한 사유가 있다. 이걸 뭐란다? 불안의 항변권이죠. 불안의 항변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이렇게 불안의 항변권, 그때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수령지체죠. 여러분 봐봐. 우리가 채무자는 뭐를 하죠? 채무자는 이행을 해요. 채권자는 뭐를 해야 되죠? 채무자가 이행하면 채권자는 뭐를 해야 돼? 수령을 해야죠. 수령을. 그런데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채무자 지체. 이행을 하니까 이행지체라고 그래. 채권자가 받지 않은 것을 채권자 지체, 다른 말로 수령 지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채무자 지체, 이행 지체, 채권자 지체, 수령 지체가 같은 말이에요. 이런 지금 이해되셨나요? 그럼 여기서 보면 여기 수령 지체란 것은 채권자 지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일방의 이행 지체, 이행 제공으로 수령 지체에 빠진 상대방은 그 후 일방이 이행 제공 없이 이렇게 됐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령지체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거예요. 이행 제공을 계속한다. 계속 이게 키워드예요. 계속이냐? 한 번 제공이냐? 한 번. 한 번 제공했냐? 이 말이죠. 이행 제공을 계속하면 항변권이 없는 거예요. 항변권이 소멸해버려. 한 번 제공하면 그 다음부터 항변권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게 이행 제공을 계속했다? 계속 항변권 소멸. 한 번 제공했다? 항변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해. 봐봐. 어제 한번 제공했어. 오늘은 안 해. 그러면 어제 한번 제공했을 때 이행지체. 어제까지는. 오늘부터 이행 제공하지 않죠? 그럼 오늘부터는 항변권이 있으니까 이행지체가 아닌 거예요. 그래 키워드가 뭐예요? 수령지체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행 제공이 계속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제공했냐 또는 계속 제공했냐 이것이 키워드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 그 일방이 이행 제공 없이란 말은 계속 제공해요? 한번 제공해요? 한 번이죠. 항변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항변권을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판례. 이제 이건 무조건 남겨야 돼. 그래서 여러분 보면 우리가 동시항변권이 주로 뭐 어떻게 났다 그랬죠? 박스형 문제로 주로 났다고 그랬죠? 그 박스형 문제로 나온 게 바로 여기서 묻는 거란 말이죠. 매매 무효취소 해제. 무효취소 해제. 무효인 경우 해제. 딱 이렇게 세 개요. 무효취소 해제로 인한 반환 의무는 동시행이에요. 그래서 동시행이다, 동시행이다, 동시행이다 이렇게. 무효취소 해제. 그래서 동시행 항변권. 그러니까 동시행 관계에서 무효취소 해제로 인한 반환 의무는 동시행이다. 그다음에 채무 이행 확보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하죠. 어음. 어음을 발행한 경우 채무 이행과 어음의 반환. 채무의 이행과 어음의 반환은 무슨 관계예요? 동시행이에요. 우리나라는 어떤 거냐? 어음을 발행했는데 내가 어음금을 변제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어음을 해수를 못했어. 해수를 못했는데 그 사이에 그 어음이 다른 사람한 수중에 들어가죠. 그럼 나는 또 어음금을 또 갚아야 돼. 알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반드시 어음금을 변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음을 반환받으면서 동시에 변제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자, 임대차 종료죠. 임대차. 자, 봐봐. 임차권 등기 여기까지 세 가지를 봐야 되겠죠. 우리는 항상 뭐하고 동시행이다. 임대차가 종료하면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의 인도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임차권 등기 명령의 경우는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보증금을 먼저 반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임대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이죠? 임대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배상과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은 동시 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의 명도 우무와 그 다음에 보증금 반환은 동시행이다. 보증금 반환과 임차물 반환은 동시행이다. 똑같은 말이죠. 임차권 등기 변경은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구분소유적 공유죠. 구분소유적 공유에서는 공모적 공유물을 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다. 구분소유적 공유에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지분 이전 등기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그래서 지분 이전 등기, 지분 이전 등기. 이거는 동시이행이다 이 말이죠. 여기 봐봐요. 우리가 여기 보면 가등기 담보라고 되어 있죠. 가등기 담보하고 채권이란 말이죠. 담보하고 채권. 그러면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동시이행이다? 청산금, 청산금 반환. 청산금 반환. 채권자예요. 가등기 담보에서 여기는 보면 채무자의 목적 부동산에 대한 본등기. 아, 여기 봐봐요. 여기는 지금 뭐죠? 본등기하고 동시행 관계 있다고 되어 있죠? 여기서 보면 뭐 일단 가등기 담보는 동시행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있으면 동시행이라고 그러죠? 나중에 우리가 채권자의 청산금 반환, 채권자 청산금. 청산금 반환 의무하고 채무자의 목적 부동산 본등기하고 목적물의 인도. 인도는 무슨 관계다? 동시행. 이게 하나가 동시행이에요. 그럼 우리가 가등기 담보는 원래 동시행이 아니란 말이죠? 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를 목적으로 가등기를 했다? 동시행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동시행이다? 청산 절차. 청산금의 지급 의무하고 그 다음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및 그 다음에 목적물의 인도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동시이행이다 딱 하나 이걸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전세죠. 전세권이 뭘, 전세권 소멸하면 어떻게 되죠? 전세금 반환하고 목적물의 인도. 목적물 우리가 봐, 임대차하고 전세권의 차이는 전세권은 등기를 하죠.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말소등기, 말소. 말소등기 서류를 교부해야 돼. 그러니까요, 목적물의 인도와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니까. 만약에 전세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으면 전세금을 반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고. 자, 토지거래가에서 신청결제 협력 의무죠? 협력 의무는 주된 의무예요? 부수적 의무예요? 부수적 의무죠? 부수적 의무는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부수적 의무를 위반했다고 할지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없다? 해제할 수 없다, 이란 말이죠. 자, 항변권과 유치권 아까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요, 불법행위하고 적법행위, 위법행위하고 적법 있다고 그랬죠? 위법행위는 두 가지, 채무불행하고 불법행위. 적법행위는요, 물권법에서는 유치권, 채권법에서는 항변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유치권은 점유하고 항변권은 점유를 하지 않아요. 따라서 이 두 가지는 서로가 병존할 수가 있어요. 병존할 수 있고, 유치권과 항변권을 행사해도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 소멸시효 또는 잔금의 소멸시효는 뭘 한다? 진행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고. 항변권이나 유치권 있으면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다. 하지만 사용이익이 있으면 뭐를 한다? 반환해야 된다. 그래서 항변권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한다. 그럼요, 우리가 당사자가 뭐죠? 항변권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사항이다. OX? OX. 우리가 동시항변권 이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당연히 항변권이 있으면 당연히 채무불행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아무 말이 없어도. 알겠죠? 그냥 원칙적으로 우리는 변론 중이기 때문에 항변권은 주장을 해야 돼. 행사를 해야 돼. 만약에 항변권 행사하지 않으면 어떡하죠? 우리가 항변권이나 유치권이죠? 여기 이렇게요. 항변권을 행사를 했느냐, 주장을 했느냐, 안 했느냐. 주장을 하면은 뭐 한다? 상환 급부 판결. 상환 급부 판결 또는 상환 이행 판결을 하죠. 이행 판결. 아무 말 하지 않으면 무슨 판결을 한다? 전부 피고, 전부 패소 판결을 해. 그러니까 전부 패소 판결한단 말은 직권조사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당사자가 주장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항변권을. 알겠죠? 전부 패소 판결이니까.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항변권에 의하여 임차, 이걸 봐봐. 항변권에 의하여 점유하죠? 그럼 남의 물건을, 임대차가 종료가 됐는데 남의 물건을 점유하면 불법이잖아요. 그런데 항변권에 의하여 점유하면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다. 하지만 무엇은 반환한다? 사용 이익은 반환한다.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적법이니까. 그다음에 채권자의 이행 청구 소송에서 채무자가 주장한, 여기 봐봐. 채무자가 주장한 항변이 받아들여졌다. 항변권 행사했다 이 말이죠. 그럼 무슨 판결한다? 상환 이행 판결. 상환 급부 판결한다 이 말이죠. 상환 이행 판결, 상환 급부 판결. 항변하지 않으면 무슨 판결을 한다? 전부 패소 판결. 유치권과 항변권을 모두 점유를 틀렸죠. 유치권은 점유하지만 항변권은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니까 둘이는 뭐 할 수 있다? 서로가 병존 가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권은 독립한 물권이고 항변권은 이행 거절 권능에 대한 채권이죠. 채권이고 유치권은요, 타인의 물건의 인도, 타인의 물건, 타인의 물건의
인도를 거절하는 거죠. 거절. 그런데 항변권은요, 자신의 채무,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행 거절한다. 알겠죠? 그래서 이행 거절 권능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항변권은 채권이니까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이고,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의 인도를 거절. 언제까지요? 돈 다 받을 때까지. 이것을 유치권과 항변권의 차이고, 유치권과 항변권에 의하여 물건을 점유하면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 점유이다. 적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다?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지만 무엇은 반환한다? 사용이익은 반환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동시행계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된다. 경, 니은, 디귿, 늘이 바로 뭐냐? 빡세형 문제예요. 자, 동시행계 있는 거 임대차 종료가 됐다? 당연히 동시행이죠. 자, 피담보 채무를 변제할 의무와 저당권 말소? 이거 뭐예요? 피담보 채권을 변제한다? 저당권 등기다? 그럼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고 어떻게 한다? 먼저 피담보 채무를 변제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자, 매도인은 토지거래가의 신청 절차 협력 의무, 협력 의무는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거절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없다는 말은 항변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거절할 수 있다 그러면 항변권이 있다 이 말이고, 거절할 수 없다, 항변권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협력 의무는 무슨 의무라고 그랬죠? 부수적 의무죠. 그래서 항변권이 없는 거예요. 토지 임차인이 건물 매수 총권 행사하죠. 그러면 임차인이 건물 매수 총권 행사하면 건물에 대해 지상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성립해. 그럼 매매 계약이 생겨하면 등기와 잔금은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이죠. 그래서 등기와 잔금은 동시 이행이다 이런 말이죠. 그다음에 위험 부담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등기와 잔금은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 이렇게. 자, 위험 부담 보시면 이런 위험 부담이라는 것은 뭐냐면 항상 이렇게 봐.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잖아요. 갑을 매도인이라고 하고 매도인 을을 뭐라고 한다? 매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 매도인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매도인을 채무자라고 그래. 항상 매도인. 그럼 매수인을 뭐라고 한다? 채권자라고 그래. 이걸 모르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매수인은 채권자고 매도인은 채무자고. 그런데 위험부담은 항상 2월 1일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여기 2월 10날 건물이 멸실되고 없어. 계약 체결이니까 후발적이죠. 후발적으로 건물이 일단 멸실됐다 이 말이죠. 여기서부터 출발해. 그러니까 위험부담에서 항상 매수인은요, 매수인은 일단 을은 등기를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등기에 청구를 못해.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물건의 위험이다. 물건의 위험. 그럼 물건은 뭐라 한다? 급부죠. 급부의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요, 갑은요? 갑은 등기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등기 의무가 없죠. 왜요? 건물이 없으니까. 이건 항상 이건 공통이야. 그러니까 위험부담에서는 항상 뭐가 공통이냐? 매수인인 채권자는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물건의 위험, 급부의 위험이다. 그러면 을이 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면 매도인인 채무자는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제 뭘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럼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도대체 건물을 없애는데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청구할 수 있냐 없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갑은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갑은 손해가 없죠?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갑이 손해죠? 갑이 손해를 보는 것을 위험을 부담한다고 얘기해. 알겠죠? 그러면 채무자가 위험 부담해. 갑이 손해가 없다는 것은 그럼 누가 손해가 있다는 거예요? 채권자가 손해가 있다는 거죠? 그럼 채권자가 손해보는 것을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 갑이 대금을 손해보는 것을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그러면 채권자가 대금을 손해본다는 말은 건물은 없는데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대금을 손해보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간단하죠, 위험부담은. 그래서 그 위험부담을 가지고 한번 보시면, 위험부담은 원시적 그럼 틀렸죠. 원시적 불능은 뭐하고 관계되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죠. 위험부담은 무슨 뭐다? 후발적 불능이죠. 계약 체결 후 후발적 불능 이렇게. 계약 당사자는 위험 부담에 대해서 민법과 다르게 합의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달리 정할 수 있죠. 왜요? 무슨 규정이다? 채권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자, 위험 부담은 무슨 계약에서만 인정되죠? 편무 계약이요, 쌍무 계약이요? 쌍무 계약에서 인정되죠. 쌍무. 그 쌍무 계약에만 인정되는 것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다? 위험 부담. 또 하나는 뭐다? 동시행 항변권 이렇게. 자, 편무 계약일 때는 위험 부담이 적용되지 않죠. 그 다음에 1636에 위험부담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채무자 위험부담주의가 원칙이에요. 알겠죠? 채무자 위험부담은 뭐예요? 쌍방이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잘못이 없다 이 말이죠. 제3자가 방화했다. 천재지변이다. 국가가 수입을 금지시켰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쌍방이 잘못이 없을 때 채무자 위험부담주의가 원칙이에요.
위험 부담은 여기 봐요. 채무자가 잘못하죠? 채무자가 잘못한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 발생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채무자의 발생으로 이행 불능이 되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채무 불행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라는 것은 뭐예요? 채무자가 잘못이 없거나 또는 위험 부담은 뭐예요? 쌍방이 잘못이 있을 때. 그러니까 귀책 사유가 있어야 돼? 없어요? 없이 그래야지. 없이 그래야지. 귀책 사유 있다? 그러면 뭐가 돼요? 채무 불행이 돼. 후발적으로 채무자가 잘못한다? 뭐라 한다? 채무 불행. 후발적으로 채무자의 잘못 없이 그럼 뭐라 한다? 채무자 위험 부담시. 후발적으로 채권자가 잘못했다. 채권자. 그걸 뭐라 한다?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 이렇게 얘기해. 지금 여기 보면 위험 부담이라고 되어 있죠? 쌍방에게 잘못이 없다고 그랬죠? 그럼 무슨 불능이죠? 원시에도 후발적이다? 후발적 불능이게 되겠네. 알겠죠? 후발적으로 쌍방이 잘못이 없다. 뭐라 한다? 위험 부담이다. 계약 체결 후가 뭐죠? 후발적이죠? 천재 집안이 뭐죠? 쌍방이 책임이 없죠? 멸실했다? 그러면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다. 채무자. 쌍방이 잘못 없을 때. 그러니까 쌍방이 잘못 없다는 것은 채권자도 잘못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물건은 멸실됐는데 천재지변으로 채무자는 채권자한테 대금을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가공 매매계약 체결 후 제3자의 방아. 제3자는 천재지변이랑 똑같죠. 갑하고 을 쌍방은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제3자가 방화했으니까. 전수했단 말은 전부불능이죠. 전부불능이죠. 채무자 위험부담죄. 채무자는 채권자한테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자요, 쌍방에 기책 사유 없는 이행불능으로 매매계약이 종료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럼 매매계약 종료됐다 그러면 쌍방이 잘못이 없으니까 누구도 잘못 없어요? 매수인도 잘못이 없죠. 그럼 매수인이 잘못이 없으니까 매수인은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고 이미 지급했으면 반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틀렸죠? 계약금을 반환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1242, 당사자 일방이 대상청구권, 이러면 다 대상청구권. 이 대상청구권은 뭐냐면 수용이 됐을 때요. 수용이 됐을 때 여기 보면 갑이에요. 갑의 토지와 갑하고 을하고요. 그리고 이 토지에 대해서 1억 원의 매매가 체결했는데요.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이 땅이 수용이 됐어요. 수용이 돼서 수용 보상금이 나왔어요. 수용 보상금이 1억 2천이 나왔다 이 말이죠. 1억 2천. 1억 2천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을은 어떻게 한다? 을은요, 일단 갑에게 1억 원을 지급해. 1억 원을. 1억 원을 지급하면서 얼마나 달라고 한다? 수용 보상금 1억 2천 원을 달라고 해야 돼. 원래는 이 보상금이 갑한테 나오죠? 너한테 나오는 걸 나한테 넘겨라 이 말이죠. 그걸 양도 청구라고 그래. 보상금의 양도를 청구하는 거예요. 당연히 나한테 오는 게 아니고. 그런데 뭐냐면 여기서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갑은 을은 갑한테 반대급부로 이행을 해야 돼. 이것을 이행하면서 너가 받을 보상금을 나한테 양도해라. 양도 청구를 해야 돼. 그런데 이것은 어디다? 쌍방이 잘못이 없어야 돼. 수용이 됐을 때. 그러면 쌍방이 잘못이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채무 불행이나 불법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이 말이죠. 그게 아주 중요해.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 내에서 반대급부를 이행을 해야지. 반대급부가 뭐죠? 대금을 지급해야지. 방금 얘기했죠? 매매 목적물이 이행기 전에 강제 수용이 됐다? 그러면 강제 수용이 됐단 말은 쌍방이 잘못이 있다 없다? 없죠?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죠? 매수인이 대상 청구를 행사하려면 매도인은 매매 대금의 지급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매수인이 야, 그 1억 2천 줘. 그러면 매도인이 뭐라 한다? 그럼 너도 잔금 1억 줘.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 만약에 이렇게 나오지 않고 뭐라 나온다? 여기서 그냥 대상 청구권 이렇게 해가지고 수용됐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수용됐으면 쌍방이 잘못이 없죠. 그럼 원칙적으로 매수인은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매수인은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경우에도 매수인이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지급한 것이 있겠죠. 그러면 그것에 반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1643.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팔고 중도금까지 수령했으나 그 토지가 공용 수용됐다. 수용됐단 말이 무슨 말이야? 쌍방이 뭐가 됐다? 잘못이 없다 이 말이죠. 등기할 수 없었다. 옳은 것은 그랬죠. 1번. 을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런 봐봐. 해제하고 전보배상이란 말이 손해배상이란 말이거든요. 손해배상. 그럼 여러분요, 전보배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여러분 뭐를 해야 돼요? 전보배상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채무불행이 있어야 돼. 채무불행. 그런데 여기서는요, 이 수용이라는 것은 채무불행이나 위법적 불법행위도 아니다. 아니죠. 아니니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없다? 해제할 수 없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은요, 여기서는 지금 뭐죠?
설명이니까 지워버리면 돼. 여러분들은 있죠? 여러분 지워버려야 되는 건데요.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틀렸어요. 을은갑의 보상금 청구권 여기 봐봐. 아까 말했죠? 보상금의 양도를 말한다 청구해야지. 당연히 기속하는 게 아니에요. 양도를 청구하려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방금 뭐를 해야 돼? 매수인은 뭐를 해야 돼? 반대급부를 뭐를 해야 돼? 이행해야 돼. 반대급부를 이행해야 돼. 양도를 청구하려면. 그런데 만약에요, 대상 청구권 행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원래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미 지급한 중도금을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을은. 그 다음에 을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라는 것은 언제를 얘기해요?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을 얘기해. 전부불능. 그런데요, 위험부담이라는 것은 뭐예요? 후발적이죠? 후발적. 그래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틀린 것이에요. 그것은 후발적 불능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5번은요, 을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갑의 보상금 자체가 을이 기속한다. 내가 몇 번 얘기했죠? 보상금 청구권이 당연히 기속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양도를 청구해야 된다니까. 양도를 청구. 알죠? 당연히 기속하는 게 아니라고 양도를 청구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채무불행이죠. 그럼 채무불행은 뭐예요? 채무불행은 반드시 후발적으로 누가요? 채무자의 뭐가 있어야 돼요? 잘못이 있어야 되죠.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이로 후발적으로 불능이 되죠. 그럼 뭐가 된다? 채무불행이죠. 채무불행으로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는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죠. 알겠죠? 그래서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이로 후발적 불능이 되면은 채무불이행 책임이 적용되는 것이죠. 자, 유명화가 그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죠? 체결했다? 그러면 임대인은 뭐죠? 임대인은 채무자죠. 그림을 줘야 되니까 채무자. 채무자의 잘못으로 그림이 파손됐다? 이행불능이죠. 이행불능. 이것을 말한다? 채무자의 잘못으로 파손됐죠? 그것을 채무불행이다. 이렇게 얘기해. 채무불행. 위험부담주의다? 그러면 안 돼. 채무불행이다. 이렇게 해야 돼. 아시겠죠? 자, 수령지체 중이죠? 수령지체란 말은 지금 이미 지금 누가 지금 잘못한 거예요? 채권자가, 아까 우리 채권자는 수령하고 채무자는 뭐를 하라고 그랬죠? 이행을 하라고 그랬죠? 지금 채권자가 잘못했죠? 그럼 채권자가 잘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매도인은, 채무자는 매수인, 채권자한테 대금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채권자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 말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매수인에게, 채권자에게 대금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 다음에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가 잘못했죠? 채권자, 그럼 어떻게 돼요? 채무자는, 다른 말은 누구죠? 매도인이죠? 매도인은 상대방이 누구죠? 매수인이죠? 매수인에게 이행을 청구하죠? 이행을 뭐다? 대금. 대금을 말 수 있다? 청구하죠? 이때 이걸 뭐라 한다? 대가 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대가 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이렇게 얘기해. 아, 1649는요. 채권자 수령지체 중 수령지체 또 나왔죠. 그럼 이미 누가 잘못했어요? 채권자가 잘못했죠. 책임하는 사람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채무자는 채권자한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자, 소유권 유보부 매매로 인도받은 동산이, 그러면 인도받은 동산이다. 인도. 그럼 우리가 잔금은요, 봐봐. 갑이 을한테요, 집을 팔았어. 근데 이것은 잔금 날짜가 3월 1일이에요. 3월 1일인데 갑이 을한테 이 물건을 언제 넘겼냐? 2월 20일 넘겼어요. 그럼 잔금 날짜가 되기 전에 넘겼잖아요? 그런데 이 집이 불타버렸어. 언제 불탔냐? 2월 27일 날 불타버렸어. 그러면 이미 을 앞으로, 을이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불탔죠? 그렇기 때문에 을은 갑한테 잔금을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탄 것이 제3자의 방해란 말이죠. 아무리 제3자가 방해했다고 해가지고 을이 잘못이 없다 그러면 큰일 나. 알죠? 이미 목적물을 뭐를 했어? 인도받은 상태죠? 인도받은 상태니까 무조건 을은 갑에게 돈을 지급해야 돼. 그럼 여기서 뭐하고 똑같다고 그러죠? 우리가요? 뭐죠? 그 아이마트 가가지고 노트북을 산다고 그랬죠? 여기 아이마트 있죠? 아이마트가 있고요. 여기 지금 갑이 있는데요. 갑이 노트북을 하나 샀다 이 말이죠. 노트북 사가지고 여기 지금 외상으로 사가지고 내일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물건을 넘겨받았어. 가지고 오다가 자전거 타고 온 사람하고 부딪혀가지고 노트북이 깨졌어. 그러면 잔금 지급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리고 나는 누구한테 가서 돈을 받아야 돼요? 자전거 타는 사람한테 돈을 받으면 되죠. 을은 갑은 하이마트하고 계약했지 자전거 타는 제3자하고 계약한 것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인도 받으면 무조건 채권자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3자령 계약. 제3자령 계약은 두 번은 사례 문제, 두 번은 이론 문제로 나왔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연속 4년 시험이 났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3자령 계약을 보면 제3자는 계약 체결 당시 현존하지 않아도 무방해요. 현존하지 않아도 태아라든가 누구죠? 설립 중의 법인. 설립 중의 법인도 가능하다. 아직 설립 등기하기 전에. 수익자는 계약 당시에 특정되어 있어야 된다. 틀렸죠? 현존하지 않아도 돼. 1653은요. 계약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해서 가진 채권. 이건 뭐죠? 지금 갑이 있고 요약자, 을이 낙약자죠? 이건 병이죠? 이 을이 병한테요. 1억 원을 빌려줬는데요. 갑이 뭐라냐? 을한테요. 내가 너한테 아파트 하나를 넘겨줄 테니 을 너는 병한테 빌려준 돈 1억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병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1억을 갚아야 되는데 1억 갚지 않죠? 그럼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이익이죠? 이것을 뭐란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이 말이죠. 계약의 당사자 누구죠? 낙약자 을이. 제3자 병에 대해서 가진 채권 1억. 여기에 대해서 채무를 면제해 돈 갚지 말라 이 말이죠. 그럼 병은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이익이죠? 이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이렇게 한번 우리 시험에 나왔죠. 그 다음에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여기가 병존적 채무인수죠.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에요. 그런데 이행인수. 이행인수는 아니에요. 알겠죠? 계약인수. 계약인수도 아니에요. 이행인수, 계약인수는 아니다. 병존적 채무인수만.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이런 말이죠. 1655는요. 요약자의 채무 불행을 요로 제3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봐봐요.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도 아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죠. 아, 당사자니까 제3자는 해제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만약에 요약자의 채무 불행이죠. 그럼 누가 해제한다? 낙약자. 낙약자가 해제하죠. 낙약자가 해제하는 거지 요약자가 해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1656군요. 낙약자의 채무 불행이죠. 그럼 낙약자가 잘못했죠? 그럼 누가 지금 계약을 해제해야 돼요?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하죠. 요약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해. 왜냐하면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 아니니까 수익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해. 요약자가 잘못하면 낙약자가 해제하고 낙약자가 잘못하면 요약자가 해제하고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해제할 수 없고 원상회복도 청구할 수 없고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다. 요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동의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요. 계약의 해제나 해제로 원인한 원상회복 청구권이 없다. 해제를 해제권이 없다. 그럼 누구죠? 그것은 수익자. 수익자는 해제권이나 원상회복 청구권이 없죠. 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수익자는 요약자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죠. 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누가 취소한다? 요약자가 제한 능력자면 요약자가 취소하든지 요약자의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는 있을지언정 제3자는 할 수 없다. 제3자는 채무 불행을 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해제할 수 없다. 이렇게. 수익자는 해제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OX, X. 수익자는 해제권이 없죠. 지금 똑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 계속해서 여기서 반복되고 있죠. 직무적으로. 채무자에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여기 중요하죠.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면 제3자한테 권리가 발생하죠. 그런데 그 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제3자는 채무자가 누구냐면 여기서 낙약자예요. 낙약자는 그 채무자에게 그 채무의 이행을 뭐죠?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채무의 이행을요 청구할 수 있죠. 채무자한테 청구할 수 있다. 그건 맞는데 그냥 앞에가 무슨 말 있어? 오케이. 직접 청구할 수 있어. 이건 법조문이에요. 그러니까 법조문에 보면은 우리가 수익의 의사표시는 누가 누구한테 하냐? 낙약자 먼저 수익자가 낙약자한테. 그러면 낙약자한테 권리가 발생했죠. 수익 의사를 표시하면 제3자한테 권리가 발생했죠. 권리가 발생을 했을 때는요. 이 제3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알겠죠? 직접.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틀렸죠. 요약자와 낙약자죠. 알겠죠?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 수익자는 당사자가 될 수가 없다.
낙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약자와의 기본관계, 기본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하죠? 보상관계죠? 보상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여기서 갑이 요약자, 을이 낙약자죠?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서 병이 수익자죠. 그러면 여기서 갑이한테 내가 너한테 집 등길에 줄 테니 이 병한테 1억을 줘라 그랬죠?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무슨 관계라고 하죠? 기본관계, 보상관계라고 하죠? 알겠죠? 그래서 이 을은요, 갑이 등길을 해줘야 자기도 병한테 1억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갑이 등길을 해주지 않으면 나도 잔금 지급을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상, 기본관계, 보상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말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은 항변권을 말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량 계약의 성임요건, 제3자량 계약의 성임요건은 요약자와 낙약자 간의 합의라고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것은 제3자의 권리 발생 요건이에요. 제3자의 권리 발생 요건이다 이 말이죠. 요건이다 이렇게. 제3자가는 수익의 의사표시. 여러분 수익의 의사표시는 누구한테 한다고 그러지 않을까요? 어? 낙약자. 상대방은 낙약자, 채무자죠. 낙약자 하면 제3자한테 권리가 발생하죠. 권리가 발생하면 제3자는 낙약자한테 권리를 어떻게 행사한다? 직접 행사할 수 있다.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수익자는 낙약자 여기 있죠? 직접 청구할 수 있다. 161668은요. 제3자의 권리는 제3자가 채무자. 채무자는 낙약자를 얘기해. 낙약자에 대해서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면 계약 성립 시에 소급 틀렸어요. 소급 아니고 소급하는 것이 아니고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때 권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수익의 의사를 표시할 때 권리가 발생한다. 그 다음에 요약자와 요약자 갑과 을 낙약자는 병을 수익자라는 제3자량 계약을 체결했다. 1번 갑은 대가관계. 이러면 대가관계가 뭐죠? 저 여러분요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를 무슨 관계를 한다? 기본관계. 무슨 관계를 한다? 보상관계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서 을이 이제 또 여기서 뭐라 하죠? 병한테 넘기죠. 병한테 넘기고 여기서요 이 갑하고 누가고요? 여기 이 병하고 병관계를 무슨 관계를 한다? 대가관계죠. 그러면 이 대가 관계의 흠결을 써도 감은 여전히 을한테 등길해 줄 의무가 있고 을은 낙약자는 병한테 뭐죠? 대금을 지급할 뭐가 있어? 의무가 있죠. 따라서요. 대가 관계가 부존재해서 요약자는 낙약자한테 대항하지 못하고 낙약자는 병한테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럼 보시면 감은 대가 관계 부존재를 이유로 감은 요약자는 자신이 기본관계, 보상관계에 대해서 을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갑하고 을하고는 유효고 을하고 병도 유효다 이 말이죠. 갑을 간의 계약이 해제가 됐죠? 갑하고 을하고. 그럼 문제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해제가 됐는데 이미 을이 병한테 지급한 것이 있어. 그럼 을은 병한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병이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죠? 그러면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병한테 권리가 발생했죠? 권리가 발생했는데 갑이 을의 채무 불행이죠. 수익의 의사표시에서 권리가 발생했는데 을의 채무 불행이 있으면 해제는 누가 한다? 요약자 갑이 하고 손해배상은 누가 청구한다? 수익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병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병은 무엇을 못한다? 해제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요. 어디로 건너뛰어? 2번? 앞에 보는 건 뭐야? 아 이거? 안 했다고? 아 그래? 아주 심각하게 대답하네. 자, 낙약자는 요약자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아 뭐가 또 있어? 아 여기서부터? 왜 넘어갔지 두 개가? 아 모르는데 두 개가 넘어갔어요? 아 나도 모르겠는데? 아 심각하네. 자요 최고죠? 채무자가 누구죠? 낙약자죠? 낙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수익자한테 너 받을래 말래? 이게 향수 여부의 확답을 최고를 해. 이 최고권을 받는다. 의사의 통지죠? 의사의 통지. 최고를 했는데 아무런 확답이 없죠? 어? 그래서 확답 여부를 누구한테, 아, 여기 최고라고. 누구한테 최고하죠? 수익자한테. 누구한테요? 여기 봐봐.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이렇게 병이 있죠? 그러면 낙약자가 수익자한테 최고하는 거야. 너 어떡할래? 그럼 수익 의사표시는 누구한테 하죠? 수익자가 낙약자한테 하는 거예요. 최고는 누구한테? 낙약자가 수익자한테 하는 거예요. 알겠죠? 낙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3자에게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했는데 확답을 받지 못하죠? 그럼 도달주의죠? 수익을 뭐한 것으로 본다? 거절한 것으로 본다.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럼 우리가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네 가지가.
첫 번째가 뭐가 있죠? 추인권이 있죠. 무권들에서 추인권. 그다음에 계약의 해제권이 있죠. 그다음에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죠. 수익의 의사표시. 또 한 가지가 있죠. 예약 완결권이 있죠. 예약 완결권. 딱 네 가지죠. 이 네 가지만 물어요. 추인할래 말래 물어봤어. 그런데 아무 말이 없어. 그러면 추인을 거절, 반대로 가. 왜? 이것은 다 의사표시예요. 의사를 표시해야 추인이 되고 해제가 되고 수익을 하고 예약 완결권 본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해제할래 물었더니 아무 말이 없어. 해제권이 없어져. 해제권은 소멸하는 거예요. 해제권은 소멸하고요. 수익할래 말래 물었더니 아무 말이 없어. 수익을 거절한 것이에요. 반대로 가. 거절. 예약 완결권 본계약 체결할래 물었더니 아무 말이 없어. 예약은 효력을 잃는 거예요.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네 가지. 1, 2, 3,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요. 뭐죠? 수익을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1, 6, 7일은요. 수익의 의사표시함으로써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긴 후 제3자도 권리가 발생하죠? 그러면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만으로 합의만으로 소멸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소멸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익의 의사표시하고 난 다음에 소멸시키려면 제3자의 동의가 있거나 동의, 미리 변경할 수 있는 변경권을 뭘 했거나 유보했거나 유보 이런 것은 뭐죠? 변경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변경이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 기한 동시행한 변호. 이런 봐봐. 낙약자하고 요약자를 무슨 관계라고 한다고 했죠? 방금 기본관계. 다른 말로 무슨 관계다? 보상관계죠. 보상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말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등기를 해주지 않으니 내가 잔금을 지급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똑같은 거죠. 낙약자하고 요약자를 무슨 관계라고 한다? 기본관계죠.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있다 이 말이죠. 대항할 수 있다죠. 여기 보면 낙약자는 누가고요? 수익 낙약자는 요약자. 낙약자는 기본관계죠. 기본관계. 기본관계에 대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낙약자는 기본관계 또는 보상관계에 대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란 말이죠. 아시겠죠? 아까 했었는데요. 요약자 낙약자요. 자 그럼 보면 1번 갑은 대가관계 부존재. 대가관계는 뭐죠? 갑하고 병이죠. 대가관계. 갑하고 병의 대가관계는 갑하고 을하고 을하고 병하고는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러니까 대가관계가 부존재해도 갑은 을에게 의무가 있고 을은 병한테 의무가 있는 거죠. 갑은 을한테 대항하지 못하고 을은 병한테 대항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관계에 기하여 을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거부할 수가 없고요. 갑과 을 간의 계약이 해제되죠.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해제가 되죠. 을이 병에게 거부한 것이 있어도 병에게 반환을 청구를 못하죠. 왜요?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병이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죠. 그런데 을이 채무불행이죠. 그러면 해제는 누가 한다? 갑이 해. 갑이 해제하는데 병은 해제는 못하지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서 권리가 발생한 상태죠. 그래서 병은 을에 대해서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4번 갑과 을 간의 계약이 갑의 착오로 갑과 을 간의 갑의 착오로 취소가 되죠. 취소가 되면 이 병은 아무리 선의도 보완돼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든 말든 그 다음에 선의든 악의든 관계없이 보호가 안 돼. 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우리 아까 말했죠.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고 난 다음에 병이 표시하고 난 다음에는 갑과 을 간의 합의만으로 병의 수익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제3자의 동의가 있거나 제3자의 동의나 미리 변경할 권리를 유보한 경우는 변경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어떤 경우냐. 아무리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다 할지라도 갑이나 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착오나 사기나 강박에서 무조건 취소해. 아무리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도 취소를 해. 그럼 이 사람은 선여도 보호가 돼? 안 돼? 안 돼. 만약에 채무불행이 있어. 갑이나 을 중에 한 사람이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어도 채무불행이 있어. 그러면 법정 해제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고 난 다음에는 갑하고 을하고 합의로 수익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없지만 채무불행이라든가 착오나 사기나 강박이 있으면 취소나 뭐나 할 수 있다? 해제할 수는 있고 그때 병은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병은 을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갑은 자신의 X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면서 대금 채권을 병에게 기속하기로 하는 하고 대금과 동시에 등기를 해주기로 했다. 그럼 여기서 이거죠. 갑하고 을하고 있고 또 뭐가 있죠 여기요? 병 이렇게 했죠. 병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갑하고 을하고 무슨 관계를 한다? 대가 관계라고 하고
갑하고라고는 무슨 관계를 한다? 기본관계, 보상관계다 이렇게 얘기하고 을은 갑이 등기를 주지 않으면 대금을 지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보상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죠. 갑과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을 합의해제한다? 우리요 합의해제 이게 지금 30년인데 합의해제는 할 수가 없다. 그런데 방금 내가 뭐라고 했죠? 차고나 사기나 강박이 있으면 뭐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채무 불행이 있으면 뭐 할 수 있고? 해제할 수는 있지만 뭐는 안 된다? 합의로 해제할 수는 없다. 알겠죠? 합의로 해제할 수는 없다. 이때 병은 수익의사 표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수익의사 표시했다. 이렇게. 을이 대금 지급을 불행하죠? 을의 채무 불행이 있죠? 그러면 병은 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어? 없어? 없죠? 해제하지 못하지만 뭐는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갑이 을의 채무 불행으로 갑이 계약을 해제하죠? 그러면 이제 병은 지금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다겠죠?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갑이 등기를 지체하죠? 갑이 등기를 지체한다? 기본관계죠? 그러면 을도 병에게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갑이 지체한다는 말은 기본관계에 대한 항변으로 병에 대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틀렸죠? 그래서 을은 병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있다 이래야지. 아시겠죠? 5번요. 을이 갑의 채무 불행으로 을이 갑을 채무 불행하고 계약이 해제하죠? 을이? 그러면 을은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병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병은 계약의 당사자도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원상회복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동시항변권 그다음에 위험부담 제3절량 계약을 봤어요.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요 계약의 해제하고 그다음에 담보 채무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